반갑습니다. 백곤 작가 나연구소 오경화 대표입니다. 제가 이 실행과 꾸준함이 강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블로그 1만 개의 비밀이라고 해서 미니특강을 한번 진행했었고, 오늘은 이 꾸준함 시리즈 2탄입니다. 유튜브 영상 1600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요. 저는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튜브 강의도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름 이 1600개 넘는 영상을 올려 보면서 어떤 영상들을, 콘텐츠를 어떻게 해서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썸네일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편하게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나연구소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이고요. 주로 이 글쓰기, 책쓰기, 전자책 출판과 공동저서 기획 출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 책 내고 작가 되고 브랜딩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자책을 메인으로 해서 다양한 주로 마인드에 관련된 강의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종이책, 전자책 포함해서 140권 정도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통해서 닉네임을 백권 작가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일들이고, 요런 데좀 출연을 했고요. 숫자로 보는 백권 작가 15, 한 15년 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3은 제가 1인 기업 을한 횟수죠. 원래 정확히 한 3년 6, 7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이제 자녀가 2명이라는 거죠. 딸딸이 아빠입니다. 104 종이책 주로 공저가 많죠. 공저가 19권 정도, 전자책이 한 120권 정도에서 한 140권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경험이 한 25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공저 종이책이나 전자책 책 내게 도와드린 분이 한 415분 정도. 유튜브는 지금 1600개를 진작에 넘었는데, 블로그 포스팅 1336개. 이렇게 요게 정리해본 숫자로 보는 저네요. 질문들을 항상 강의 때 많이 하죠. 이 강의에 왜 왔는지,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런 게또 중요하더라고요.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은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잘 들리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아직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확대시켜야 되기는 하는데, 그 주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경화 대표님이 뭐 하시는 강의는 제가 거의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더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쉽게, 편하게, 빠르게, 재미있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블로그도 그렇고 책 쓰기나 다 이렇게 해요. 쉽게, 편하게, 빠르게, 재밌게 또 꾸준하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과도 많이 나고 있고, 보면은 주변에 유튜브 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렵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제 선정도 그렇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면 어때요?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오래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떤 거든 그게 어렵지 않게 잘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게제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자책을 쓰든 블로그를 하든 강의를 하든 이게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견디고 오래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이거를 금방 안 하게 되고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스스로 명확한 목적성을 가졌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너는 유튜브를 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일단은 저는 제 삶의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콘텐츠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베이스가 있으니까 믿음 바탕으로 제 모든 것을 블로그에 기록하고 전자책으로 만들고 이런 강의도 만들고 유튜브에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이든 재미있어야 또 오래 할수 있고 안 지치잖아요. 저는 글 쓰는 것도 재미있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물론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 힘들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재미있다는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정보로 나눠줄 때, 그 어떤 기분 좋은 성취감이나 쾌감 같은 게 있죠. 또내 삶에 대한 기록이고, 요게 또 중요하죠. 우리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강의하는 강사고, 글 쓰는 작가잖아요. 이 사업의 기본이 마케팅이 되는 게, 이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내가 찾아다니면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로스가 많이 생기고, 고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기 때문에 내 고객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마케팅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쓴 블로그나 영상들을 보고 뭐 문의들을 많이 오고 강의 섭외나 연결들이 되는 측면들이 많아서 저는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현재 제가 어떤 걸 올리는지 올리는 콘텐츠를 정리해봤어요. 일단 일상과 여행들을 올립니다. 일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등산에 대한 것들, 식당 가면은 맛집들 이렇게 짧게 해서 올리고요. 또 여행 가면은 여행에 대한 기록들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전문 분야는 이책 쓰기 전자책이니까 전자책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 책갈피 만드는 거, ISBN 받는 방법, 원고 편집, 퇴고 이런 등등 전자책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다음은 책 쓰기 위해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다른 강의들도 이렇게 줌을 하니까는 녹화해서 뭐 참가자분들은 안 보이게 가리게 하고 예, 제 얼굴만 나오게 해서 강의들만 일부 또는 전체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죠. 얼굴은 되게 어차피 줌이 있으니까 또 쉽게 올릴 수 있죠. 자기 개발을 주도하니까 자기 개발 명언들이나 동기부여 마인드 같은 것들도 짧게 올리는 거죠. 2분 44초, 3분 이런 식으로 5분 내외로 짧게 올려보는 것도 많이 올렸고요. 또 모임이나 행사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출판 기념회 했던 영상도 올렸고 매주 가는 그 B&I 조찬 모임이나 협회 모임, 출판 기념회 등등 그래서 모임을 다녀오면은 그걸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고 있죠. 책 소개를 합니다. 제가 쓴 주로 책이나 전자책인데 책을 들고 얼굴 나오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해봤었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PC에 올려놓고 줌으로 책을 소개하면서 읽어주는 방식으로도 올려봤네요. 인터뷰가 정말 재밌어요. 인터뷰도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은 콘텐츠거든요. 콘텐츠 소재가 마땅치 않은 분들은 인터뷰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도 블로그 문프로님하고 인터뷰 찍고 지금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콘텐츠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요즘에 제가 원래 소나타를 한 10년 넘게 타다가 와이프가 20만 넘어서 최근에 중고로 팔고 지금 그랜저 HG 중고를 샀거든요. 이 차가 또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최근에 손세차에 관심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막 장비들을 막좀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차에 대한 걸또 지금도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야, 은근히 차에 대한 콘텐츠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어제 올렸는데 3,400, 이건 2,800, 885, 836,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차가 인기가 많구나.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올려보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거 중요하더라고요. 타이어에 돌 많이 끼잖아요. 근데 돌을 안 빼주면은 이게 되게 위험하대요. 돌이 차에 튀기도 하고. 제가 이 송구스 돌팽이 기를 만들었거든요. 올렸거든요. 그거를. 이 조회수가 지금 5천 넘었어 벌써. 쇼트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심취해 있는 게 우리 운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할 때 카메라 앞에 갖다 놓고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나이 마흔 넘어 퇴사한 저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제가 왜 퇴사했냐면 되게 재밌어. 이것도 조회수 많이 나왔고, 요거는 이 전자책 제가 이제 30대에 서울에 집을 장만한 스토리, 편하게 쭉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직장 생활 하다가 1인 기업 된 그런 스토리도 했었고, 차 바꾼 이야기 이런 것들 요거는 그때 출판 기념회 가면서 세 명이 차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찍어봤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부산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베이커리 빵집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동네 빵집이 브랜드 파리바게뜨 이게 방금 뭐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이거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 소금빵이 요즘 유행하는데 소금빵이 원래부터 있던 건데 최근에 소금빵이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찍었었고, 서해나 대표는 지금 제주 1년살이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1년살이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이것도 좀 찍어봤는데 조회수가 또잘 나오더라고, 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게제 주요 콘텐츠들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상 여행, 제 전문인 책 쓰기 전자책, 기타 강의들, 자기계발 동기부여, 모임이나 행사들, 책 소개하는 것들, 인터뷰 요거 추천드리고요. 자동차 관련 것들하고 차에서 찍는 차량 토크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올렸더라고요. 큰 덩어리만. 자, 장비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 장비 몇개 없어요. 핸드폰도 많이 찍고 있고요. 있는 거라면은 요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오늘 찍었는 건데 삼각대 있어야겠죠. 네, 이걸 찍어야 되니까. 또 하나 필요한 게 요런 꼽는 핀 마이크가 있어요. 요거는 또 하면 좋아. 인터뷰할 때 잡음이 좀덜 들어가요. 요런 거한 3, 4만 원 하는데 하나 있으면은 좋겠더라고요. 요세 개만 있으면은 뭐 다양한 고가는 필요 없이 충분히 원하는 영상을 퀄리티 있게, 요즘 워낙 또 좋으니까 프로그램들이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고, 편집을 저는 두 가지를 쓰는데, 어플 중에 키네마스터, 요걸로 하면은 핸드폰으로 간단한 거는 쉽게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인터뷰 같은 것들은 PC로 부르라는 걸로 자막 넣고 편집들을 하죠. 그리고 썸네일 미리 캔버스나 캔바가 만드는데, 저는 전자책 표지는 캔바로 많이 만드는데, 여기 썸네일 미리 캔버스가 편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쓰면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 때 많이들 말씀을, 콘텐츠의 확장 그러잖아요. 일단 내가 어떤 전자책을 썼어.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일부를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고, 그 전자책을 PPT로 만들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할 수가 있고, 또그 내용의 일부를 따와서 유튜브 영상도 올릴 수 있고, 뭐 유료 과정 만들기, 개인 코칭, 컨설팅 등 확장해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어떤 하나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쉽고 편하게 못 올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또 하다 보면은 발전하니까 일단 꾸준하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장비에 대한 부담들, 조명을 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오히려 그런 거 사시는 분들은 더 영상을 많이 못 올리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편하게 시작해 봅시다. 또 추가로 필요한다면 삼각대 하나, 핀 마이크 하나, 요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변 의식만 눈치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관심들을 별로 없으니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일단 내가 올리고 싶으신 것들은 자유롭게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은 유튜브 뿐이 아니라 블로그든 책이든 강의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가끔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기록이 없으면은 되게 공허하고 뭔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일단 나에 대한 삶의 기록이죠.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브랜딩과 마케팅, 그래서 매출을 늘리려면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다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 개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콘텐츠가 많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이 콘텐츠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글로 하기는 힘드니까 요즘 유튜브가 넘버원이잖아요. 이미 카톡이랑 블로그 넘어섰습니다. 영상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는 거의 안 보잖아요. 유튜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나를 많이 알리고 나의 매력 포인트들을 많이 전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꾸준하게 하는 비결. 저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행하는 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블로그의 본질은 글을 쓰는 거,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본질은. 계속 올려봐야죠.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와 방법이 생겨서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재미도 있고 선순환 되더라고요. 또 힘을 줘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삶으로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이 기록 속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콘텐츠가 되고. 우리 다 생산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죠.
수강자, 독자가 아니라 강사, 사업가, 작가의 마인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PT는 여기까지이고, 실제로 한번 이제 유튜브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제가 만들어 올리는 썸네일 주제들이고요. 쭉 내려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느끼실 거예요. 이거 어쨌든 약간 그래도 세련돼 보이는 썸네일들이고, 조금만 내려가도 왠지 약간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썸네일, 제가 봐도 뭔가 좀 어설퍼. 이때도 뭐 나름 괜찮았지만 지금보다는 뭔가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썸네일이 그냥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도 올려봤었고, 이런 것들은 뭐 썸네일도 그냥 대충 한 것들도 있고, 내려갈수록 더 이제 처참해집니다. 뭐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기도 좀 많이 했었네. 요건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 썸네일은 다 집어 넣었었네요.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책 소개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어설프게도 올려보고, 요거 등산도 제가 많이 올렸어요. 그거는 강의 자료들도 올렸고, 인터뷰, 등산, 뭐 미니 특강 이런 것들, 이제 짧은 강의 자료들 나눠서 올리고, 이때는 거의 썸네일이 많이 없었죠. 17, 20.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었고, 확실히 옛날에 조회수가 많이 없어요. 20. 거의 100 넘는 게 흔치 않았어요. 11, 22. 확실히 이렇게 썸네일을 잘 만들고, 제목이나 태그를 넣는 게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영상이 참 많이 올리긴 많이 올렸네. 지금 봐도 이게 엄청 올렸어. 그쵸? 이렇게 많이 올렸었고요. 끊임없이 나오네. 이런 것도 있고, 아, 제가 쓴책 낭독하는 것도 올렸었구나. 아, 이때는 얼굴이 좀 촌스러운 느낌이네, 제가 봐서. 이게 또 올렸어. 이거 한 2년 전간, 2년 전. 다 추억이네요. 이렇게 했었고, 썸네일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위에는 사진을 넣고, 이제 아래에는 검정색 배경에다가 두 줄로 써요. 여기 이제 메인 제목 쓰고, 소개 쓰고, 이런 잘잘한 글씨 쓰고. 요거는 이제 오늘 만든 건데, 블로그가 주제니까,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들, 부제목 놓고, 자잘한, 눈길을 끄는 소개들이죠. 블로그 쓰는데 2시간? 일일 일포해야 돼? 이런 것들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런 것도 사진 넣고, 제목이랑 부제, 글자 좀 쓰고 만들어 보고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고.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는 요게 브루 많이 쓰시잖아요. 요게 오늘 영상 찍고 지금 편집하는 과정이었는데 브루 되게 쉬워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꾸준히 하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꾸준한 이렇게 브루의 장점은 이렇게 글자를 잘라내면 이게 바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이게 말 쉽게 영상 진짜 편집을 할 고마워합니다.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하시면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것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하는 것들. 이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내가 만약에 글쓰기 자막을 안 자체가 어렵다. 넣으면은 시간은 덜 들어가는데, 자막을 넣으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해요. 근데 그 자막이 있는 게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영상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볼 때. 자막들을 글쓰기 많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한 20분짜리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다 편집하는데. 그것도 이제 완료가 되면은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썸네일 적용해서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요 최근 것들이 조회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마흔의 퇴사가 이틀 전에 올렸는데 벌써 918 나왔고요.
다른 것도 괜찮게 나오죠. 80, 120, 뭐 100, 109, 166 나오고. 자동차, 새 차, 이게 많이 나왔네요. 890, 889, 연비 837, 쇼츠가, 이게 아까 타이어 볼빼기가 지금 5600.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재미있게 꾸준하게, 제책 목표도 지금 1000권인데, 유튜브도 지금 한 1600개 했으니까는 이것도 한 1만 개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미 블로그는 만개 넘어갔, 뭐 블로그는 한 10만 개 정도 써볼까 죽기 전까지, 뭐안 되면 할수 없고, 오늘까지 만 336개네요. 한 10만 개 목표를 하고 있고, 유튜브는 한 1만 개 죽기 전까지 한번 올려보고, 네, 제 기록을 선을 쌓아 보겠습니다.